자,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16번째고요. 우리 앞에서 사무 관리에 3단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사무 계획과 조직화, 그다음에 통제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계획인데 사무 계획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사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배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 계획이란 거는 앞에 시간에서 잠깐 봤지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무 계획이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 사무 행동 노선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래요. 그리고 사무 계획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목표, 그리고 예측, 그리고 뭐예요? 방침, 그리고 이걸 실행해 나가기 위한 예산, 또 프로그램, 스케줄. 이렇게 사무 계획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기억하세요. 목표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획화냐 아니면 통제화냐 아니면 조직화냐 각각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확실하게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이제 목표 계획이잖아. 예측 계획이겠죠. 방침 예산 프로그램 스케줄 됐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사무 계획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사무 계획의 필요성이에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현대 사무는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사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계획 없이 막 무변별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바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무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자, 사무 처리를 지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미래 목표를 위한 관련된 요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준과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것도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 계획의 효과래요. 자,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업무보다 선행 처리해야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되겠죠. 자, 사무량을 평준화 시킴으로써 혼란과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사무 기기 및 사무 자동화 설비 구입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다. 어떤 계획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 설비 기기를 구매하는데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넓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죠. 그 계획 하에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니까. 자, 관리자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부하를 통솔해서 상호 이해 분위기가 조성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나 어떤 그 지침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관리자가 쓸데없이 다른 일 하자고 막 하면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사무의 중복과 누락이 줄어들고요. 사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하다. 뭐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자, 사무 계획의 내용에는요. 우선은 자료 양식의 결정, 그다음에 사무량의 예측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규에 우리나라 법규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시행령 뭐 이렇게. 자, 다음에 사무 처리 방식의 결정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 방식에는 총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게 개별 처리 방식, 그다음에 유동 처리 방식, 그다음에 로트 처리 방식, 잔     방식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이제 로트 처리 방식이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별 처리 방식에서는 자료 수집, 자료 작성, 자료 전송 등을 어때요? 사무 처리를 한 명의 사무원이 하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각각각 나눠서. 자, 유동 처리 방식은요. 사무의 처리 순서대로 사무원을 배치해서 1인의 사무원의 처리가 끝나면 다음 사무 공정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래요. 자, 유동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로트 처리 방식이에요. 자, 여럿이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각 사무원이 각자 맡은 처리를 행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쉽게 얘기해서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로트 처리 방식이다. 여러분들 혹시 봄에 씨앗 심어 보셨습니까? 파종 해 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로트라는 거를 팝니다. 그지? 그, 농자재 파는 데 가면 로트라는 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씨 뿌리고 흙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로트거든요? 그래서 그 로트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죠. 각각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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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예, 그걸 하나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사무기기를,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동화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처리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제 개별 처리나 로트 처리 방식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사무 계획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 계획의 종류에는 표준 계획 방식과 개별 선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 계획이라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선정 계획은요, 특정 상황에 대응해서 그 해당하는 개별된 상황에 맞게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개별 선정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번에는 조직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사항이래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하위 관리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같은 거지, 그치? 자, 최고 관리자는 전략적 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회사의 목적 선택, 인사 방침, 재무 방침, 마케팅 방침, 연구 방침, 그죠? 중간 관리자는요, 경영의 통제를 담당해서 예산 편성, 그지? 중간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얘네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인사 계획, 광고 계획, 그 다음에 연구 계획, 그 다음에 제품 선택, 이런 거, 공장 배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에서,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지? 경영 실적 측면에서 평가, 그리고 개선을 담당하게 된대요. 자, 다음에 하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 통제를 담당해서 각 방침이 실제적으로 실행을 담당한대요. 그리고 고용의 통제, 그 다음에 신용 확장 통제, 광고 배분 통제, 재고 관리, 생산 스케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하위 관리자에 해당한다.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계획의 요건은요, 우선은 타당성, 합리성, 탄력성, 신축성, 용이성과 실현 가능성. 우선은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그리고 얘네가 탄력적이고 신축성으로 조정 가능하냐, 혹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계획의 요건은 바로 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계획의 수립 절차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얘는 계획 단계예요. 계획 단계. 그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하고요. 대안을 구상하고요. 최종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순서도 좀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 이번엔 사무 계획의 대상이에요. 사무 계획을 하는 대상들에 대한 것도 객관식으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사무 작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사항이고요. 유효 적절한 정보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사무 진행상 더욱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계. 그리고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작업. 이게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그래서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 계획을 통해서 사무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사무 계획 중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 뭘 알았어요? 우리 표준 계획. 됐죠? 자, 사무 계획 중에서 특정 상황에 대응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거래요. 우리 뭘 알았어요? 표준 계획과 개별 선정 계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개별 선정 계획이 되겠네요. 자, 사무 계획화의 대상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무 작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사항. 맞아요? 유효 적절한 정보 처리 문제. 맞아요. 임금 인상을 위한 사항. 임금 인상하고 사무 계획하고 우리 앞에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그죠? 자, 사무 진행상 더욱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사항. 그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계획화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맞아요. 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금의 조달과 원천의 결정. 실시 가능한 대체안 중 최선한 선택.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계획이라 그랬죠?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뭐예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 통제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획화는 말 그대로 계획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문장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답을 선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무 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예산의 효과적 사용, 최신 사무기기 사용, 사무의 우선순위 결정. 뭐가 될까요? 최신 사무기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무기기, 적절한 사무기기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제 조직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